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화물사업 분리매각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오전 7시 30분쯤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동의하는 안건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는데요. 이번 안건 통과로 양사 합병이 8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권한 사외이사 한 명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이날도 이사진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다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해 기권표가 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으로서는 이번 안건 통과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